점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나이가 들면 생기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점점 젊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? 네, 관절염이 점점 젊어지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. 보통 관절염이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김민정 선생님은 좀 특수한 경우고요. 이렇게 이제 힐을 많이 신는 환경이라든가 또 부적절한 자세라든가 또 비만 그리고 또 반대로 비만 때문에 잦은 다이어트를 하는 상태에서 영양의 불균형 때문에도 또 올 수도 있고요. 자, 이런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비만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비만으로 인해서는 허리, 척추부터 시작해서 발목에 모두 무리를 줄 수 있지만 특히 무릎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1kg가 늘게 되면요. 무릎이 받는 하중은요. 4배가 더 증가하게 되고. 근데 우리가 서 있는 것만 아니잖아요. 걷거나 뛰어다니죠. 그럴 때는 7배에서 8배까지 올라와요. 그래서 실제로 하버드의대의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요. BMI가 25에서 29인 가체중인 여성의 경우에는 관절염이 발생한 빈도가 거의 19%가 늘어났다고 해요. 또 반대로 고도 비만인 분들이 체중을 5kg만 줄여도 5kg? 관절염의 발생률을 50%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. 특히 뭐 체중 때문에 관절염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네.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 겨울에 삭신이 쑤신다, 날씨가 추우니까 이런 분들 많았는데 많았죠. 여름철에 관절염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게 이게 사실인가요? 네, 사실 그렇습니다. 네. 이제 전통적으로 알고 있기로 우리 겨울이 되면 관절이 더 아프다 그렇게 하는데 관절염은 대표적인 여름철 질환이에요. 여름철에 활동이 많은 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기온 기압과 관련이 있는데요. 왜 나이 드신 분들이 비 오기 전이면 야 비가 올래나 왜 이렇게 쑤시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. 예, 그거를 어떻게 아시겠어요. 온도계가 안에 있는 것도 아닌데. 그래서 이 여름철에 기온이 올라가고 습도가 높아지면은 그러면 관절에 물이 차오게 되고 그 차오른 물이 신경을 자극하게 돼서 통증을 많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관절 통증이 여름철에 심해질 수 있습니다. 특히 요즘에는 유난히 더위와 장마가 왔다 갔다 네. 오기 때문에 관절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. 네. 아니, 진짜 요새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거실에서 아무것도 안 깔고 그냥 잤거든요. 네. 어머, 아침에 못 일어나겠어. 이게 다 굳은 거예요. 아마 열대야하고도 이 관절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연관이 있습니다. 관절 아프신 분들은 다 동감하실 텐데 이번 여름 열대야 어마어마했죠. 네. 그러니까 열대야라고 하면은 오후 6시 이후에도 기온이 25도 이하로 안 떨어지는 상태를 얘기하거든요. 자, 열대야가 오면은 왜 관절에 무리가 될까요? 우리 몸에서는요, 밤이 되면은 통증을 억제해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. 또 왕성하게 분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더위 때문에 못 주무시게 되면은 이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안 일어나게 돼요. 그 진통작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데다 여러분 더우면 어떻게 해요? 냉방기 틀어놓으시죠. 그러니까 냉방기를 계속 쐬는 상황에서 이 관절낭의 액의 점도가 올라가게 돼요. 그리고 관절 주위를 이루는 근육은 또 어떻게 돼요? 경직이 오게 되죠. 그러면서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되고요. 또 선생님 말씀하신 뭐 습도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 관여를 하기 때문에 자 밤에는 되도록이면 온도는 25도에서 28도 내외 그리고 습도는 50% 이하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. 사실...